제 여동생도 역시 난소낭종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고 크기가 점점 더 커져서 낭종을 빼내는 수술까지 받았어요. 다행히 의사는 제게 식습관을 바꾸고 살을 빼보라고 했어요. 탄수화물과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줄이고 더 많은 채소, 해산물, 건강한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고 조언받았어요. 비만은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으로 인해 생긴 병든 살을 불러온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몸 붓기도 훨씬 나아졌어요. 등 통증도 훨씬 개선됐죠. 체중 감량으로 모든 것이 좋아졌고 건강하게 먹고 더 좋은 식단을 선택함으로써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고 활기차졌어요. 그렇게 시작한 염증 관리로 체중 감량에 성공! 난소낭종 크기도 줄어들었습니다. 염증에서 벗어나 지금의 빛나는 아름다움과 건강미를 완성하기까지 가장 집중한 건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매 끼니 섭취한다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과일은 껍질째 먹는 걸 좋아합니다. 껍질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몸에 더 좋고 더 비타민이 풍부해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전보다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내 몸을 위한 정성을 쏟는 트레이시. 과연 그녀의 식탁은 어떨지 확인해봐야겠죠. 대체 뭘 만드는 거죠? 채소만 한가득이네요. 오늘은 포케를 만들 거예요. 하와이에서 유명한 요리로 다양한 채소와 밥, 해산물이 들어간 건강 요리인데요. 한국의 비빔밥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죠. 이렇게 해서 비벼 먹는 건강식이 포케입니다. 어우, 보기만 해도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푸짐한 밥상인데 빠뜨린 게 있나 본데요. 끼니 때마다 꼭 곁들인다는 그녀만의 1급 건강 비법. 종양 관리와 요요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됐다는 보랏빛 퓨레인데요. 브라질 친구가 추천해준 자보티카바 퓨레예요.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친구들이 이 퓨레의 건강한 점에 대해 말해줬는데 제가 겪은 난소낭종과 골반 통증, 소화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건강에 놀라울 정도로 좋았어요. 소중한 가족과 하는 식사에도 빠질 수 없겠죠. 자보티카바 퓨레로 상큼함을 더한 샐러드까지. 자보티카바 퓨레는 트레이시에게 특별한 활력 에너지를 채워줬다고 합니다. 딸의 지금 모습은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체중을 줄이면서 재미있는 일들을 즐기고 있어요. 이제 종양과 비만의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트레이시. 이 자보티카바 퓨레는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추천하고 있죠. 제 건강을 되찾아준 고마운 식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자보티카바 퓨레. 자보티카바란 무엇일까요? 자보티카바는 브라질이 원산지인 과일입니다. 자보티카바 나무는 아마존 숲의 혹독한 기후에서 자생하며 열매를 맺기까지 약 10년이 걸립니다. 자보티카바는 매우 높은 수준의 비타민과 산화방지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푸드로 여겨집니다. 브라질의 전통 열매로 대서양림 초원지대에서 자생하는 자보티카바는 수천 년 전 브라질 토착 원주민들의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자 질병 치료에도 사용된 약용 식물이라고 합니다. 과거 브라질에서는 자보티카바의 건조된 껍질을 끓여서 음용했습니다. 이것은 이질성 설사를 예방하고
편식을 돕고 암을 예방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게다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복용했죠. 자보티카바의 본고장이자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브라질에선 면역력 향상을 위해 일상적으로 퓨레의 형태로 절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높은 육류 섭취량에 비해 비교적 낮은 비만율을 나타내는 브라질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미국 타임지에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소개될 만큼 인정받는 글로벌 슈퍼푸드 자보티카바. 아마존 열대우림의 숨겨진 경이로움이자 브라질의 보석으로 불리는 자보티카바. 열매를 맺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에 더욱 귀한 열매라고 합니다. 독특하게 말이죠. 나무 몸통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물과 영양을 공급받아서 영양이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자보티카바는 유기농입니다. 100% 유기농이에요. 생산하는데 비료나 그런 게 따로 필요 없으니까요. 인공 재배 없이 완전히 자연 그대로입니다. 과즙이 많은 자보티카바는 껍질부터 씨앗, 과육까지 통째로 갈아 퓨레로 저장합니다. 퓨레 형태는 풍부한 영양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보티카바는 과일로 신선하게 먹을 수 있지만 주스나 퓨레 형태로 자주 먹게 되죠. 특히 퓨레 형태가 과일을 통째로 갈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영양가가 높은 섭취 방법입니다.